네, 이번에는 오늘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코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TV 기자들이 자신들의 출입처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데일리 금융부의 노희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먼저 그 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저는 그 금융권 이슈와 은행 및 금융 당국 이슈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대출 시장이라는 게 결국 그 P와 Q의 평면에서 그려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가격과 대출 양, 그 양 측면에서 대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은 또 첫 시간에 일단 금리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 오후 3시에 그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의 중거금리로 사용하는 그 코픽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의 준거 기준이 되는 코픽스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먼저 그 코픽스가 어떤 거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픽스는 그 한마디로 은행이 그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흔히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왜 자금을 조달할까요? 은행은 주로 이제 그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그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렇게 조달한 그 상품들의 실제 조달 비용이 얼마인지를 가중 평균해서 비용으로 산출한 것이 그 코픽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출 상품의 그 상품의 상품 원가를 코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가가 오르면 저희들이 이제 구매해야 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듯이 코픽스가 오르면 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상품의 금리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거금리로 코픽스가 사용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시려는 분들이나 지금 이미 변동대출 주담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픽스의 향방을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코픽스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품과 비교를 하면 원재료가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코픽스의 금리 상황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자,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변동금리 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 금융당국에서는 그간 금리 인상기에 그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이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권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늘기는 했는데, 그 비율을 먼저 보시면, 지난해 그 한국은행 가중금리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2월에 신규 대출 취급액의 약 22% 정도가 그 고정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1년 새 지난 2월 기준으로 48%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거꾸로 말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 금리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정금리 대출은 약정 만기 동안에 그 대출의 금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빌린다고 하면 30년 동안은 이 시장금리 변동이나 기준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이 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 리스크를 리스크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 기준으로 4%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네. 오늘 발표되는 이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3%대 진입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3%대 진입이 되면 기준 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대출을 하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좀
펼쳐지겠네요. 예예. 예. 그 금리가 코픽스가 떨어지면 주담대 변동금리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코픽스가 지금 또 오르면 이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4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시중은행들을 좀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걸 똑부러지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시중은행들에서도 상황을 굉장히 좀 엇갈리게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약 보합이나 그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거나 떨어지더라도 소폭 떨어지는데 그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좀 함께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픽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 밑에는 이제 연간의 그 코픽스가 발표된 시점을 기간을 나타낸 거고요. 이제 그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코픽스의 추이를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막대기 그래프가 전월 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코픽스가 산처럼 올라가다가 작년 12월을 정점으로 이렇게 약간 좀 내려왔네요. 예, 떨어지고 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 보시면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1월 취급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것도 3월 달 취급분을 발표하는 거라 이게 한 달씩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이 딜레이가 되는데 지난해 12월에 그 연 4.34%까지 정점을 찍은 후에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서 3.53%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리면서 3.5%로 올려놓았고 그에 따라서 또 그 이제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신금리도 같이 동반 하락한 영향이 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2월에는 지난 그 전월보다 47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소폭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약보합세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좀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픽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부분 준비하셨습니까? 아, 예, 그 이번에는 그 아까가 이제 P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Q 그 대출량에 대해서 가계대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네, 뭐 우리 국내 경제의 올타임 이슈인데 가계 대출. 자, 지금 지난주에 3월 중 가계 대출 동향이 발표가 됐다고요? 예. 지난달 3월에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매월 이제 전월에 그 가계 대출 동향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를 보시면 먼저 그래프를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연별 가계대출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부터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2019년에 보시면 연간 한 56조의 가계대출이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유동성 과잉 폭발하는 시기에는 거의 한 해에 110조 정도의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네, 많이 증가했네요. 예, 폭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네. 이전 연도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의 유동성이 이제 풀려든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그 2021년에 이제 고승범 그 전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저승사자라는 이제 그 이름을 들으시면서까지 가계대출을 틀어막기에 나서셨고 또 한은에서도 2011년 8월부터 예,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시작이 돼서 예, 지난해에는 약 그 8.8조, 9조 정도의 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결국 가계분들이 대출을 오히려 상환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요게 이제 1분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에도 기준으로 18.4조 원의 가계대출이 줄어온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대출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대출을 상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 가계대출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으면서 작년 하반기, 더 정확히는 작년 4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급락세가 이루어지고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면서 대출을 빌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가계대출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 그, 지난해 말에 9조 정도가 줄었고 1분기에 거의 18.4조가 줄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은 지난해 그 1월 1년 동안의 가계대출 감소의 배 정도가 올해 석 달에 그 1분기 만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 네. 작년에 9조가 줄었는데 올해 지금 거의 19조가 줄었기 때문에 1분기 만에 3개월 만에 작년보다 두 배가 이상이 줄어든 거네요. 예, 예. 같은 분기로 비교를 해도 작년 1분기의 감소폭이 한 4.6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거와 비교해 보면 거의 한 4배 수준으로 감소폭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픽스와 가계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